1944년 7월 25일 연합군의 강화할 만한 파괴적인 대공습으로 코브라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공습은 독일군이 보유한 유일한 완편 기갑사단인 기갑교도사단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모든 독일 기갑부대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제 상륙 성공이니까 연합군이 이겼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진짜 혹독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겁니다. 판터와 티거가 투입되기 시작한 독일군은 절대 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상륙 후에 뒤늦게 최정예 독일군 기갑사단들이 투입되면서 연합군의 진짜 혹독한 시련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이 벌써 3년 동안이나 동부전선에서 압도적인 소련군에게 소진당하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동부전선이 없었다면 아마도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했더라도 전멸당하거나 바다로 되밀려났을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일 기갑부대는 막강했습니다. 괜히 티거와 교전시 도망쳐도 괜찮다는 미군 규정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북프랑스의 보카즈 지형.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후 마주친 지형이 바로 이 북프랑스의 보카즈 지형이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경계선들을 보카주라고 불리는데 북프랑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독특한 토지 구획법이었습니다. 땅의 주인들은 작은 뚝길을 경계로 그 양쪽에 빽빽이 심어놓은 생나무 울타리에 의해 서로의 소유지를 모자이크처럼 구분하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전역에서 롬멜의 활약이 많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7월 17일 영국 공군기에 피격당하기 전까지 롬멜은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롬멜은 북프랑스 특유의 이러한 보카주 지형을 이용하여 압도적인 연합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전술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전술은 생울타리 속에 전차 잡는 88mm 포와 75mm 대전차포, 판자 슈렉을 든 병사를 숨겨놓고 시야가 제한된 채로 기동하는 연합군 전차를 기습공격하거나 잘 위장된 전차 및 구축전차를 숨겨놨다가 마찬가지로 시야가 제한된 연합군을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바로 이런 식으로 독일에게 당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구미 끝에 전차 앞에 날카로운 관목 제거용 젠기를 부착한 이른바 불도저 전차를 배치하여 생울타리 장애물을 허물고 지나갈 수 있는 전술을 쓰며 이에 맞대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의 진격은 여전히 지지부진. 노르망디 상륙 이후 영국군은 미군보다 희생이 컸는데 예를 들면 6월 말 영국 8군단과 독일 제2친위기갑군단이 벌인 전투에서는 단 5일 만에 영국군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일단 상륙하고 난 후에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용기 백배했으나 이러한 전투 상황에 따라 독일군에 대한 공포감이 번져가게 됩니다. 한 연합군 장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독일군 탱크가 모두 티거 탱크인 것처럼 독일군의 포는 모두가 88mm 포인 것처럼 긴장하고 움츠러든다. 이 말만 보더라도 독일의 88mm 포와 티거 전차에 연합군이 얼마나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군 지휘부에서도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울타리 보카주 지형에서 벗어나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보카주 지형에 갇힌 채 지속적인 출혈을 강요당하면서 진격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이 연합군에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연합군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기갑전 전문가 조지 패튼 장군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지 패튼은 시칠리아에서 가장 먼저 메시나에 입성하며 미군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본 게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재해가 되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전쟁 공포증에 걸린 병사를 보고 격분해서 구타했던 일이 언론에 과장 보도되면서 해임된 탓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직설적인 그의 발언 등이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긴 했습니다. 드디어 본 게임인 노르망디 전역에 복귀한 조지 패튼. 전격전 전문가 패튼 장군의 제안에 따라 미군은 1944년 7월 25일 코브라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미군 최초의 전격전다운 전격전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전격전을 구사한 국가는 물론 독일이었습니다. 바로 기대성 같은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격전이란 쉽게 말해 기갑부대를 활용하여 송곳처럼 적을 뚫고 들어가서 후방에서부터 적을 포위함으로써 적을 공황상태에 빠뜨려버리는 전술이 아닙니까? 미군은 그때까지도 이런 전격전을 제대로 구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인 패튼이 나섬으로써 미군은 유럽 대륙에서 전격전 전술을 제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막강한 공군까지 있으니 더 파괴적인 전격전이 가능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독일의 전격전 전술에 인전사정 없이 우뚜들겨 맞았던 영부연합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독일군이 두들겨 맞게 생겼습니다. 구데리안과 롬멜이 서부전선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 중심 돌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지점으로 적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전격전술. 바로 그것을 조지 패튼 장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선보이게 됩니다. 4년 전에 독일군과 1944년에 미군은 똑같았습니다. 상관인 브래들리가 너무 깊이 전진하면 포위될지 모른다며 패튼을 막는 것은 롬멜 구데리안에게 너무 깊이 돌격하지 말라고 막았던 독일군의 데자뷰였습니다. 그런데 패튼은 그 말을 듣고 움츠러들 사람이 아닌 것까지도 독일군 경우와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전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나를 부른 것이 아닌가. 짧은 시간 내에 적진을 돌파하고 쉴 수 없이 몰아붙여 적을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선택과 집중,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강력한 돌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너무나 오래 저 좁은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일 기갑부대가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뚫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코브라 작전은 지긋지긋한 보카주 지형을 탈출하고 부르타누 반도에 있는 독일군을 통째로 포위하여 전멸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44년 7월 25일 연합군에 강호할 만한 파괴적인 대공습으로 코브라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공습은 독일군이 보유한 유일한 완편 기갑사단인 기갑교도사단에 막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모든 독일 기갑부대가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폭격에 의한 직접 타격도 문제지만 어마무시하게 퍼부어대는 폭격 속에서 전차 기동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또한 연합군의 엄청난 폭격은 일선 독일군의 통신 두절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 당시 서부 독일군 최고사령관은 이미 컨텐츠로 다룬 바 있었던 클루게 원수. 통신 두절 때문에 클루게를 비롯한 독일 지휘부에서는 일선 부대의 상황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 첫날인 7월 25일 미군은 큰 진격을 하지 못했으나 다음날 독일군의 전방 병력이 큰 타격을 입고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7월 27일 아침까지 미 육군 제7군단의 3개사단 전체가 투입됩니다. 마침내 미군은 독일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으며 지치고 소진된 독일군의 전선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캉 주변에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던 영국 2군 사령관 댐프시 장군. 댐프시 장군은 독일 기갑부대를 붙들어 놓기 위해 계속해서 캉 주변을 압박하면서 독일 기갑부대가 미군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미군 쪽에 코브라 작전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은 연합군의 항공 전력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패튼의 지휘하에 미군은 쿠캉스를 점령하고 7월 30일에는 아브랑쇼를 함락하며 드디어 지긋지긋한 보카주 지형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카주 지형을 빠져나온 패튼은 부르타뉴 반도를 가르고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패튼의 장기, 늘 하고 싶었던 진짜 전격전을 전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패튼의 군대는 하루에 50에서 80km를 전진했고 이 때문에 당시 매스컴에 대해서 특필되며 패튼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 코브라 작전으로 미군은 그토록 고생했던 보카주 지역에서 빠져나온 후 브루타르 반도를 차단시켜 그 안에 포진하고 있던 많은 독일군을 끝장내게 됩니다. 코브라 작전 성공 후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전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7월 25일 그러니까 D-Day에서 두 달이 다 돼가도록 독일군은 압도적인 연합군을 좁은 노르망디 지역에 가둬둔 채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코브라 작전 성공 후에야 비로소 서부전선의 독일군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전 성공 후 서부 독일군이 받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서부 독일군 중 완편 최정예 기갑사단인 기갑교도사단을 지휘했던 프리츠 바일라인 중장은 전후신문에서 코브라 작전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끝없이 머리 위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폭탄 카펫은 연속해서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군의 최전선은 마치 달처럼 온통 분화구가 피어있었고 우리 사단에서는 최소 70% 인원이 사망, 부상, 정신 이상 등 행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 바이에를라인은 기갑 교도사단의 실제 사망자와 부상자의 손실을 공군 폭격에 의해서 약 50%, 포병에 의해서 30%, 기타 무기에 의해서 20%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을 보면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기갑 교도사단은 폭격에 의해 반 이상이 날아간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격이 아무리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패튼의 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코브라 작전을 지휘한 패튼은 이전에 연합군의 어떤 장군도 해내지 못한 고속 기동전인 전격전다운 전격전을 최초로 시도했고 성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코브라 작전 이전에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전역에서 100% 승리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패튼이 전선에 등장한 후 7월 25일까지 지지부진했던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를 뚫고 나온 것이고 이제부터 그대로 파리까지 내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합군에게 그토록 공포를 선사했던 무적 독일 기갑 부대의 신화도 코브라 작전 성공 이후 끝나기 시작합니다. 기세가 오른 베트는 코브라 작전 후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휘하의 부대를 동쪽으로 돌려 또다시 베트의 전격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코브라 작전 성공은 이후 독일군 기갑 부대를 최종적으로 끝내버리는 독일 기갑 부대의 무덤이 된 팔레즈 전투의 시작을 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노르망디 전역 승리의 계기가 된 작전이 패튼이 나선 후 벌어진 이 코브라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